네. 네. 자, 그 사이에 인도네시아 팬분인 것 같은데, 예. 이거 한번 디타 씨가 읽어봐 주시겠어요? 저기 보이는. 알렉시 라키 님이 올려주셨는데요. 네. 예, 알렉시 라키, 하베데, 아나, 아궁, 아유, 부스파, 아디티아, 카랑. 예, 와우. 어떤, 무슨. 제 말이죠? 이름이에요. 아! 제 풀네임이에요. 풀네임이래요, 써주신 거예요? 네, 제 풀네임. 저렇게 길어요? 우와. 네. 다시 한 번, 플레이 한 번. 아나, 아궁, 아유, 부스파, 아디티아, 카랑. 자, 광희 씨 뭐라고요? 아나, 아궁, 아유, 부스파, 아디티아, 카랑. 아나, 아구, 아낙네네. 근데 원래 이름마다 뜻이 있잖아요. 네. 어떤 뜻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. 아나, 아궁, 아유는 뜻이 있긴 한데, 예? 그게 약간 타이틀 느낌이고. 예. 패밀리 네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? 카랑이에요. 아, 카랑. 맨 마지막에 패밀리 네임이고. 예. 푸스파는 꽃. 꽃. 그리고 아디티아는 태양. 오. 태양꽃. 아, 태양꽃. 그러니까 이름마다 다 뜻이 있잖아요. 근데 원래 그렇게 다 길어요, 이제 인도네시아 분들은. 인도네시아에서는 길긴 한데 제가 긴 편이에요. 오. 근데 항상 특별한 느낌도 받고 저도 이름 길길 바랬었거든요, 항상. 저도 인도네시아 갔을 때 인도네시아에서 네. 인도네시아식으로 저한테 지어준 이름이 있거든요. 어떤? 저는 에코라고. 오, 에코. 에코. 저희도 있어요. 에코라고. 에코처럼 생기신 것 같아요. 네, 에코처럼. 분위기 있어요. 오. 네. 오. 저도 코니. 있어요. 코니 씨. 핸드리? 핸드리. 핸드리. 구스티? 네? 구스티? 구스티? 핸드리 구스티? 무슨 뜻이에요? 무슨 뜻이에요? 저 몰라요. 아. 저희 권인 씨가 알아요? 아. 본인 이름 무슨 뜻이에요?